미국에서 먼저 드셔보신 거. 형, 엘리에서 1년. 엘리에서 1년. 와, 야, 너 복식으로 놀라지 말라고. 야, 너무 소심하잖아. 아, 알겠다. 아, 너무 스테이크 대결. 오, 오, 오 좋다. 그렇죠. 미국하면 또 스테이크가. 지그지그지그지. 티본 스테이크 이런 거. 아니면 바베큐 대결. 비슷하지 않나요, 바베큐? 칠면조에서가 제일 드죠. 아! 아이, 맞다. 아, 미국의 음식이 뭐 많지 않잖아요. 네. 파스타. 그건 이태리 쪽이야. 이태리 요리잖아. 이태리죠. 이태리죠. 칠면조에서 멈칫했지. 그러니까 요리 대결, 요리여서 했던 것 같고. 그냥 쿠키. 어떤 요리? 어? 쿠키? 그냥 쿠키 구워서 이렇게. 아, 그래. 그래. 거기는 맞아. 쿠키를 들고 성탄절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븐을 했다가 쿠키 주고 이렇게. 일단 오븐, 그럼 쿠키 무조건 오븐 요리야, 여기는. 그렇지. 야, 쿠키일 것 같아. 왜냐면 그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하나 주기도 좋잖아. 그렇지. 쿠키 나눠. 아니, 구워서. 근데 뭐 그걸 어떻게. 아까 예를 들어 뭐 김영만 쿠키. 잘 구워지는. 예쁘게 만드는. 이 집이 맛있다, 너. 우리가 클린턴 쪽이 더 맛있네. 그래요. 쿠키 대결?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좋아. 짝크리 나이 짝스레. 와. 맞아. 쿠키가 흔한. 와, 쿠키. 쿠키 대결은 퍼스트 레이디 후보들이 가정에서 즐겨 만들어 먹는 쿠키 레시피를 공개하고 레시피를 보고 쿠키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의 쿠키가 더 나은지를 투표해 승패를 가리는 대결인데요. 재밌다. 이 대결에서 승리하면 남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 쿠키 대선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. 이 대회의 최다 우승자는 힐러리 클린턴인데요. 힐러리는 92년과 96년 남편 빌 클린턴의 아내로 2016년에는 직접 대통령 후보로도 참가해 세 번 모두 승리했다고 합니다. 이거 레시피가 궁금하다.